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데 책은 가져오셨죠? 예, 책만 제대로 갖고 다니시면 돼요. 책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책만, 그날 배울 과목의 책만 제대로 갖고 다니셔도 충분합니다. 첫 과정에서는. 자, 이제 보시면 오늘 189페이지 인문서 교재.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는 게 지난 시간부터 다뤘던 게 이제 등기 쪽입니다. 토지 건물. 괜찮습니다. 끄시면 돼요. 진동으로 해놓으시고. 자, 등기를 할 때는 크게, 자, 물건 중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물건은 두 가지 물건을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라는 물건하고 건물이라는 물건하고. 그러면 토지라는 물건하고 건물이라는 물건을 갖다가 등기할 때는 그 등기하는 장부 이름을 법률용어로 등기부. 그러면 토지를 등기부에 등기하든 건물을 등기부에 등기하든, 자, 등기할 때는 세 가지 양식을 법률용어로 꼭 아셔야 됩니다. 등기를 배울 때는 표제부라는 데, 그리고 갑구라는 데, 그리고 을구라는 데.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데 토지에 관한 정보를, 건물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국가에서 기록해 주는 것을 갖다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표제부, 갑구, 을구에 부동산 정보를 갖다가 이제 등기할 때는 여기에 딱 기록하는 걸 등기 이렇게 부르는데, 등기라고 부르는데, 자, 올일등자에 기록할 기자인데 등기할 때는 누가 등기해 주느냐 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관이.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등기의 이제 큰 원리, 등기 절차 총론을 배웠는데,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등기를 할 때는, 자, 어떻게 등기가 개시되느냐, 요거서부터 배웠죠. 등기가 개시되려면은 등기는 거래한 당사자, 토지 건물을 거래한 당사자가 신청이 있어야 등기해주고, 토지 건물을 거래한 당사자가 관공서일 경우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촉탁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등기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등기해준다. 자, 그런데 법률에 규정해 놓은 때는 법규에 정해 놓은 사유가 있으면은 신청 촉탁 없이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규에 정해 놓은 사유가 있는 때는 등기하는 권한자인 공무원인 등기관이 스스로 등기할 수 있도록 법규에 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법률용어를 배웠고, 직권 등기다 이렇게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럼 총 등기가 되는 경우수는 네 가지, 신청이나 촉탁, 그 다음에 직권, 명령, 네 가지 경우수로 등기가 된다. 그 중에서 직권이나 명령은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그래놓고 이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어? 그 사유를 갖다 배우는 거는,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를 갖다 배우는 것은 강론, 이제 오늘서부터 다를 강론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청 촉탁이 원칙인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려면 신청에 관한 등기 규정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준용이라는 법률 용어는, 관공서가 등기를 갖다가 등기소에 등기 촉탁할 때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법 규정을 똑같이 사용하거라를 갖다 준용이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를 갖다가 이제 요 신청할 때 신청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을 지금 현행법에는 사용합니다. 옛날에 종이 등기부로 수기로 직접 손수 등기관 공무원이 직접 기록을 하는 등기 업무 시스템에 있어서는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우리나라는 전 등기소가 전산 기록에 등기 업무가 전부 끝마쳐져서 현재는 지금 이제 전산에만 등기 업무하지 종이 등기부의 수작업 손수 수기로 등기관이 등기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어서는 등기 신청하는 방식도 두 가지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식을 방문 신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자,
자, 인터넷에 접속해갖고 전산 등기소에 등기 전송 자료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법률 용어로 전자 신청 법률 용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현행법에는 등기 신청 방식을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놨다는 것. 그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걸 다뤘는데 자, 신청 적격이란 등기한 다음은 토지 건물에서 생기는 민법상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지상권이라는 재산권, 전세권, 저당권, 그게 재산권의 이름인데 재산권을 갖다 국가의 전산 기록에 기록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등기 신청한 다음은. 그러면 그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 있는 자가 먼저 그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 신청 적격 누구한테 인정해 주느냐? 인에게 인정해 준다 그랬죠. 인 법률 용어. 사람. 사람은 생명체로서 사람으로 인정받은 자를 갖다 자연인 법률 용어로 이렇게 부르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제 사람으로 인정받은 자를 법인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자, 법인은 등기해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되는데 자,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를 갖다가 운영하는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등기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법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 했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게도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배웠던 게그 등기 신청을 갖다가 누가 신청하느냐가 등기 신청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기 신청은 크게 두 가지 구조입니다.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 당사자는 자, 이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걸 등기 신청인 중 당사자가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라 함은, 당사자 중 등기 권리자라 함은 신청을 받아서 그 전산 기록에 재산권이 등기가 되면 형식상 이익을 받을 사람을 등기 권리자,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자를 등기 의무자. 그런데 등기 신청은 꼭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자 이제 이렇게 예를 가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을 갖다 당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러 들어간다면 매도인 매수인을 등기 신청이라 하는데 당사자가 신청하면 당사자 중 매수인은 본인 앞으로 소유권 명의를 밖으로 올려달라고 온 사람이니까 등기 권리자. 매도인은 현재 소유권을 매수인 앞으로 넘겨주러 간 사람이니까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인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신청을 안 하고 제3자가 신청한 다음은 자, 이거요. 대표적으로. 이게 더 많죠.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신청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그 법무사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중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수권행위를 부여받은 자, 대리인, 임의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이 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 승계인.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요 제3자에 한 등기 신청은 이제 입문서 교재에 이제 소개가 안돼 있는 게 아직 본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잡기 위한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1월달에 나온 본 교재에서 이제 요거는 소개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워나가야 되는 건요 구조를 이제 다 배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자, 등기 신청 당사자가 신청한다면은, 이제 당사자가 신청한다면은, 당사자가 같이 신청하는 걸 갖다가 공동 신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무엇인지가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1년 내내 다루셔야 될 거. 왜?
항상 나니까 항상 매일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등기권리자와 등기부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공동으로 신청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걸 익히는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은 등기법에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아셔야 될거 이제 일단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자, 토지 매매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금을 다 받은 매도인이 돈만 다 땅을 팔아먹고 돈은 다 매수인한테 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등기 명의를 매수인 앞으로 넘겨주러 등기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죠. 나는 토지 사갖고 대금을 갖다 매도인한테 땅판산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은 소유권 등기 명의를 안 넘겨줍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판결을 받은 자는 민사지방법원의 국가기관의 문서가 판결이죠. 그거에 의해서 허위 등기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판결에 따른 등기 단독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단독 신청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다 가능합니다. 이제 요 판결에 따른 등기가 이제 요 입문서 규제에는 이제 자세히 소개 안 되어 있지만 본 규제 나오면 최소한 3페이지 이상으로 이게 이제 서술돼 있고 판결에 따른 등기는 등기법에 10문제만 시험 나는 걸좀 중요한 거 꼽아 주셔 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판결에 따른 등기입니다. 왜? 항상 등장한다는 건 시험에 중요도도 높고 시험 빈출 빈도도 2회에 하나씩 한해 건너 하나씩은 항상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요거 이제 요 정도 최초 토지 건물 소유권을 등기하는 걸 법률 용어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 하죠. 그러면 보존 등기는 생각해 보시면 최초 소유자가 자신의 최초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등기하러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권리자 의무자라는 용어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로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에 규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자, 요 정도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뭐 지금 안 와닿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와닿을 수 있는 용어로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소유자가 사망해서 그 소유자가 소유했던 재산을 갖다가 민법상의 가족관계, 친족관계 있는 자에게 그의 재산권이 민법 규정에서 강제적으로 넘어가는 원인을 민법의 상속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상속받았으면 등기 의무자가 사망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속인인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 강요는 많은데 최소한 요 정도 사유는 이제 이번 과정에서부터 좀 익힘 작업을 판결에 따른 등기는 모든 등기에 다 적용된다는 거 모든 등기 다 적용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이죠. 어느 일방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 또 해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자 땅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 계약을 봐서 대출 신청하고 대출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근저당, 그 토지의 근저당이라는 담보를 취득하려면 등기에 취득하죠?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자기 혼자 담보 계약서 들고 혼자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땅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간 등기 의무자, 땅 소유자의 협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담보 등기 올릴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받으면 단독입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는 모든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를 상대방이 협력해주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등기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많이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 소유권 등기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자, 돌아가시면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가 등기하러 가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용어 상속 등기 그걸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돼 단독 신청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이번 과정서부터 익힘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들은 그 밖에 있는데 이제 요거는 강론에서 오늘서부터 오늘 다음 주에 배우는 이제 강론에 이제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 익힘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등기를 이제 신청한다면은 자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면은 자두 가지 않습니까?
등기소에 들어가면은 먼저 신청 정보 요거를 작성해야 됩니다. 신청 정보는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지 민원인이 그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의사표시 서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도 무슨 일로 민원을 하러 왔어요? 그걸 쓰는 서식이 있죠. 그러면 등기소에 들어가면은 등기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 신청하러 왔다면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지를 갖다가 그걸 적으라는 겁니다. 그걸 신청 정보.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신청서 서식을 적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청서 서식을 적는 걸 신청 정보 현행법에서는 법률 용어 이렇게 부르고, 그 신청서 서식에 적어놓은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서 구비해 가야 될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구비해 가야 될 서류를 법률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첨부 정보.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예.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 정보만 제출해야 된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같이 이거는 떼어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등기소에 가서 적는 거. 예. 적는 거와 그 적어놓은 거와 떼어간 것을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갖다 제출하면은 자, 이제 등기관이 그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갖다 받아주는 걸 법률 용어로 접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접수 받는 것을 갖다가 검토하는 걸 심사 이렇게 불렀고, 조사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그럼 접수를 받을 때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있으면 첨부한 정보 중에서 법에서 첨부하라는 정보 어느 하나가 빠져 있으면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가 없다. 접수는 무조건 받도록 돼 있다는 거. 예, 그걸 이제 접수는 의무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그럼 접수 받은을 갖다 이제 검토하는 걸 심사 이렇게 부르는데, 심사하면은 자,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죠.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부적법하면은 자, 각하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각하 결정을 내리는 사유는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각하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조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심사할 때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럼 등기 업무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등기 못 내주겠네. 이거 하자가 있네. 자, 업무는 끝내면 되는 것이고, 적법하면은 자, 29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데, 죽법하면 이제 수리해서 자, 등기라는 걸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해당 전산 찾아서 기록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등기하고 나면은 그 등기를 누가 어느 등기관이 했는지를 나타내는 조치를 등기 완료 또는 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그 등기 전산 기록을 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고유 번호를 적는 겁니다. 전산 기록에. 그걸 등기 완료, 등기 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등기 업무는 끝마쳐지는 것이죠. 자, 끝마쳐지고 나면 이제 잔무 처리로서 이제 이런 업무를 이제 한다 했습니다. 등기, 필, 정보. 요거를 작성해서 통지해주고. 옛날 수재, 종이 등기부에 등기할 때로 이제 대응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권리증이라는 거. 권리증이라는 걸 작성해서 내주는 걸 이제 전산 등기했을 때는 이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등기필, 정보 통지. 그 다음에 일정한 등기 끝마쳐진 사실을 알려주는 걸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소유권 좀 정리하지 그래. 소유권 변경 사실을 갖다가 시군구청장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이렇게 부릅니다. 변경 사실 통지.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갖다가 또 보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배웠고, 자, 오늘은 이 등기 절차 총론을 갖다가 개별 등기에 이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개별 등기는 이제 표제부에 올려야 될 개별 등기가 있고, 갑구에 올려야 될 개별 등기가 있고, 을구에 올려야 될 개별 등기가 있죠. 그 개별 등기 이름을 이제 다뤄 나가는 겁니다. 이제 교재를 잠깐 보시면 189페이지, 자, 10장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장 보시면은 위에 제목이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 메모.
메모 189페이지. 표시에 관한 등기 위에다가 밑에가 여백이 좋겠네. 부동산이라고 가려놓고 메모하셔야죠. 부동산. 부동산. 메모하셨으면은 자, 이제 여기를 보셔야 이제 입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토지 건물을 갖다 등기한다면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은 등기할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용어로. 등기할 물건이 토지라면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부동산 표시라 일컫는 것이고, 건축물을 갖다 등기한다면 등기할 건축물, 물건을 표시하는 걸 법률용어로 부동산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의 소재,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의 지번,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을 갖다 등기하는 걸 부동산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가 어디에 등기가 되는지를 먼저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갑구, 을구 중 어디에 등기된다? 이걸 잡을 줄 아셔야 되는데.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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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그러면 지금 교재 10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란 어디에 등기하는 거 배우는구나. 그걸 감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표제부에 등기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표제부에 갑구, 을구가 있다면 이 중에 요 표제부라는 데다 등기하는 걸 이제 배우는 게그 10장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어디에 등기하는지 이제 감 잡으셨으면은 자 이제 고첫 번째 내용 읽어볼게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란 등기부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에? 표제부. 그게 형광펜이죠? 키워드는. 부동산 표시에 등기한다는 건 물건을 갖다 등기 기록 올리는 겁니다. 등기할 물건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할 물건인 건축물의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기하는 걸 부동산 표시 등기 표제부에 등기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러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기록은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을 먼저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등기부 표제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좀 메모하셔야 돼. 메모. 형광펜. 아, 형광펜 말고 메모. 끝에다가 자,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요 표제부라는 데다가 등기하려면은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자 앞선 선자 뒤후 자. 다섯 글자를 꼭 메모해 주시기 바라고. 자, 대입하죠. 먼저 뭐를 정리하고 대장을 정리해. 대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군구청에 있죠. 시군구청에 있는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뒤후죠. 하고 나서 등기부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정리해달라고 등기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하려면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를 해야겠고 건물을 갖다 정리하려면 먼저 건축물 대장의 소재, 대지, 지번,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건축물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정리하는 법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섯 글자로 선, 대장, 후,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선, 대장, 후, 등기 원리가 적용되는 데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어디야? 표제부. 다시 한번 선대장 후등기 원리 적용되는 데가 어디요? 표제부. 표제부에 무엇 등기돼 있다? 다섯 글자로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자, 그러면 그래야 시험 문제 여기서는 뭐 그걸 소개해 놓지는 않았는데 시험 문제는 이거죠. 부동산 표시 정리하려면은 등기하려면 1월이 배당돼 있죠. 1월 뭐한 날로 절대 교재 없어요. 교재 없어요. 시험은 건데 이거예요. 시험은 이게 난다니까요. 뭐한 날로부터 대장 정리한 날로부터 몇월 이내 1월 이내에 부동산 표시 정리하러 들어오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를. 그럼 1월 시점이 뭐한 날로 요 시점이겠지. 뭐한 날로부터 대장의
부동산 표시 정리한 날로부터 몇월 이내에 등기 신청하라고, 1월 이내에 등기 신청하라고. 이게 시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자, 토지 건물 하나씩 해볼까요?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이제 하나씩 해보지 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지목, 사용하는 용도를, 자, 일단 농사 짓는 땅의 용도, 전답, 과선, 아무거나 해볼게. 자, 전답, 과선에서, 전,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시군구청에 허가 얻어서 건축물을 짓도록 허가 났다. 그러면 지목 변경해야죠? 대로 지목 변경해야죠. 그러면 뭐 변경 등록 받고 시군구청에 들어가서 먼저 토지 임야대장 지목 변경 등록 받고 나서 등기부에 지목 변경 등기 소유자는 몇월 이내, 토지 건축, 토지 대장의 지목 변경 등록 받은 날로부터 몇월 이내, 1월 이내에 지목 변경 등기 신청하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건물, 여러분들이 건물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다, 건물주다 해볼게요. 토지 건물 제가 둘다 하나씩 예를 들어 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갖다가 2층으로 돼 있는데 한층더 증축, 3층으로 한층더 올리도록 허가 났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건축물 이제 증축 등록을 해야겠죠? 다 3층까지 증축돼서 올렸으면 준공검사 맞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 증축 등록, 대장부터 증축 등록을, 등기부터 증축 등기를, 3층으로 증축이 다 이루어지고 사용해도 돼, 준공검사 맡으면은 대장부터 증축 3층으로 변경하러, 등기부부터 변경하러, 대장 변경하러 가야죠. 그럼 3층으로 증축 변경 등록을 받겠죠? 받은 날로부터 등기소에 건물주는 몇월 이내? 1월 이내 건물 증축 변경 등기하러 신청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원리를.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 대장, 후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1, 이제 교재를 보시면 1,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고, 2,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갖다 구분하는 건 시험 문제 꺼리도 아닙니다. 참고로. 왜? 아니, 토지 표시가 뭔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시험거리겠습니까? 시험에서 날수 있는 수준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토지는 물건이 기록돼 있겠지 뭐. 등기할 토지의 물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등기할 건물 물건이 표시돼 있겠지 뭐. 건축물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부속 건물이 있으면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돼 있겠죠 뭐. 그걸 갖다 구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예. 자, 그다음에 3. 자, 구분 건물 표시는 분양 건축물 얘기한다 그랬죠. 예. 구분 건물 표시는 표시가 두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 등기는 표제부가, 이거 지난 시간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거. 일반 토지 등기부 표제부, 일반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표제부가 기록이 하나인데, 구분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기록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 두 개. 제가 시험에서 항상 난다. 올해도 27회 어김없이 났다고 강조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기록이 한 개인데, 구분 건물 등기부는 등기부 표제부 기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일동 건물 표제부와 구분 건물 표제부. 그러면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 구분 건물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 그걸 갖다 변경해 나가는 걸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십시오. 190페이지에 뭐고, 일동 건물 표제부의 기록상, 전유 부분 표제의 기록상, 그걸 갖다 구분해서 뭐 구분한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 전제 요건입니다. 뭐 그걸 갖다 암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원리를 아셔야겠고. 그다음에 자, 이제 대입하죠. 이제 1월달 가면 이제 기본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시험 문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감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등기 아닙니까? 그럼 등기 절차 총론 배웠던 게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신청으로 등기되겠죠. 근데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청한다면 몇 월이나 신청? 1월. 그러면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법에 규정돼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언제 직권으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도록 돼 있느냐? 신청을 해야 해주는 게 원칙인데,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느냐? 상식을 갖고 대입하시면 누구든지 풀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해드렸던 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지목 변경하는 거,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건잘 보십시오. 국가가 원해서, 소유자가 원, 재산권자가 원해서. 재산권자가 원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신청으로 변경해 주는 거죠. 1월 이내 신청해갖고. 그런데 그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가 재산권자는 신청하지 않는데 국가가 알아서 바꿔줄 경우는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현재 학원이 위치한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동명칭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 동명칭 변경은 노량진동의 땅을 이라는 재산을 가진 소유자가 신청해 갖고 국가에서 알아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표제부 변경 등기는 절대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뭐에 따른 변경 등기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거는 소유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국가만이 그걸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누가 하도록?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는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익힘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교재 191페이지 이제 보세요. 11장. 191페이지 11장 보시면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지. 예, 우리 지금 강론 배우는 거잖아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배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잡으셔야지. 권리가 등기부 어디에 등기되어 있는 거냐면은 갑구와 을구죠. 그러면 그 권리가 등기된 데가 갑구는 어떤 권리에 관한 이름들이,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이름들이 등기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제 등기되어 있죠. 그런지 개별 갑구와 을구에 이제 등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11장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이제 배당을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1절 권리의 종류에 따른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권리의 종류에 따른 등기가라기보다 권리의 취득 등기인데, 권리 취득 사실 등기.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민법에 권리가 변동되는 게 취득, 발생, 변경, 소멸 세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 취득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자 1번에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그다음에 교재에 넘겨 보시면 잠깐 194페이지로 2번 그 기재례 194페이지 기재례 밑에 이 제목 달려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그래놓고 199페이지는 이제 4번 이용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먼저 오시면 191페이지. 191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은 자, 두 가지를 갖다 등기하는 방법을 규정해놨어요. 소유권 종류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 사실을 갖다 등기하는 것을 갖다 거기에다가 서술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민법으로 대입하면 소유권 처음 취득하는 걸 민법에서 무슨 취득이라 부르고 원시 취득. 소유권 이미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져와서 취득하는 걸 이을승자 써서 승계 취득. 그러면 소유권 취득 방법이 민법에 두 가지가 있다면 소유권 처음 취득 사실 등기하는 방법과 소유권 가져와서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갖다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해 놓은 겁니다. 소유권 처음 취득 사실 등기하는 걸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보존 등기 이렇게 부르고 소유권 가져와서 취득한 사실을 등기하는 승계 취득 방법을 등기하는 걸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취득 방법 등기 두 가지 교재에 서술해 놓은 거네. 뭐 소유권 취득 중 원시 취득 사실 등기하는 보존 등기와 소유권 승계 취득 사실 등기, 취득 사실 등기하는 이전 등기를 갖다 교재에서 만들어 놨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을 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1.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가볼게요. 의. 소유권 보존 등기란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여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를 말한다. 자, 형광펜은 어디를 그리냐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형광펜.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형광펜.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보시고. 제 익힘 작업. 익힘 작업 하셔야죠. 최초 소유권이 등기되는데, 최초 소유권 원시취득 사실을 등기하는 데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갑구라는 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되면,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실이 등기 기록이 처음 올라가지만, 그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이 어디에 등기되면 표제부에 등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는지를 갖다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면 무엇과 무엇이 같이 처음에 기록이 올라간다? 표제부와 갑구가 처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다시 한번 이거 한번더 들으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은 무엇과 무엇의 전산 기록이 처음 기록이 만들어진다? 표제부와 갑구. 한번 더. 표제부와 갑구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은 표제부와 갑구의 전산 기록이 처음 기록이 올라가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게 되면은 갑구만 만들어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가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장으로 등장. 독립된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장으로 등장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소유권 보존 등기 되면 표제부와 갑구의 기록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되는데 갑구만 만들어지지 표제부는 예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갑구만 예외적으로 만들어지는 기록만 만들어지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잠깐 교재 보시면, 자, 의의 세 번째 줄에, 자,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구분 건물의 경우 이미 표시에 관한 등기가 돼 있는 경우라면 뭐에 관한 사항만, 갑구에 관한 기록 사항만 등기된다.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 얘기. 자, 요거. 1층, 2층. 자. 자, 1동의 한 개의 건물을 건축해서, 자, 둘이 같이 동업해 갖고, 자, 투자했는데 그 건축물을 짓게 되면 1층은 동업자 갑거로, 2층은 동업자 을거로 이렇게 동업 계약을 맺고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갖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부르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요 1층 부분에 대해서 1층의 건물 표시하는 자, 부동산 표시. 1층의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갑구. 요거는 표제부. 그리고 자, 이 1, 2층 갖다가 전체 등기하는 자, 1동 표제부. 그러면 갑이 자신의 1층 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은 이제 잘 보세요. 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1동 표제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자신의 1층 부분 표제부 만들어지죠. 1층 부분에 자신의 소유권 처음 등기하는 갑구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되느냐? 안 됩니다. 이 등기를 신청할 때 2층, 2층의 건축물의 2층 부분의 소재, 2층은 동업자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죠. 그 동업자 다른 사람 거의 건축물 표시 부분을 등기하는 2층 표제부를 갖다가 같이 등기해달라고 등기를 신청하여야 1층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해줍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1층 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2층 다른 부분에 건물 표시 등기를 갖다 다른 동업자의 건물 표시 등기를 즉 1층 소유자 갑이 신청을 요걸 안 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층 부분도 등기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신청해갖고 등기가 났다면 1동 표제부와 1층 표제부, 1층 갑구 만들어져 있고 2층 뭐까지? 표제부까지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중에 동업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2층 동업계약에서 최초로 2층 부분 낼 거니까 2층 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 2층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다가 을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동업자. 그럼 을이 신청하면은 자, 2층 소유권 보존 등기 2층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갑구에다 등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층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잘 보세요. 표제부가 자 만들어진다. 이미 1층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예전에 만들어 놨다. 예전에 만들어 놨죠. 그러면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뭐만 지금 등기됩니까? 뭐만 갑구만 등기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내는 건 이게 더 많이 내겠죠. 위에 부분. 이건 일반 건물이라고 하는 거 안에를 갖다 분양을 들어가 나누어서 분양 들어가는 걸 법률용 구분 건물 제가 지난 시간에 법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나머지 구분 건물 무슨 등기? 표시 등기를 같이 신청하여야 등기를 해주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같이 신청하지. 요거 플러스 같이 신청하지 아니하면 29조 요거 29조 2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교재에서는 이 시험 문제 나는 요거는 이제 제외해놓고 이 다음 거만 요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는 뭐만 소유권 보존 등기야 뭐만 갑 구만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요 지문만 따로 지금 교재에선 빼놓은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 지문보다 이 위에 게더 많이 출제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구분 건물 최초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1층 1동 표제부와 1층 표제부 1층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그리고 무엇을 같이 신청하여야 2층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같이 신청하여 1층 보존 등기를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업자가 나중에 2층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만 개설이 된다? 옛날에 1층 보존 등기 신청할 때 2층 자신의 건물 표시 부분은 옛날에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갑구만 나중에 개설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요거를 갖다가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 작업을 좀 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자, 옆에다 쓰시면 되죠. 원시 취득자. 원시 취득자. 원시 취득자 메모하셨으면은 자, 민법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권리의 취득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원시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고 승계 취득은 법률 행위로도 승계 취득할 수 있고 법률 규정으로도 승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지금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원시 취득자라 함은 법률에 정해놓은 최초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법률에 정해놓은 최초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법률에 정해놓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면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죠. 예. 등기법에 10개 주제 꼽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는 10개 주제 꼽으라면 이거 절대 안 빠집니다. 예. 왜?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 취득할 수 원시 취득으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험에 매년 반드시 난다 전제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정말 많이 납니다. 예.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가죠.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게 자, 노량진동에 10번지 토지. 자, 그럼 노량진동에 10번지 필지 토지를 갖다가 자, 요걸 대장에 등록 작업을 해야겠네. 그러면 대장에 등록 작업을 갖다가 누가 하느냐 하면 지적 소관청이 하겠죠? 자, 한 3주 되셨으니까 이제 까먹었을지 모르는데 다시 가셔야 돼요. 자, 지적 소관청이
자, 이 땅의 소재, 지번, 지목, 이땅 소유권이 10번지 미치는 범위, 경계. 그걸 정의해서 이제 하는 것을 갖다 지적, 측량, 그 넓이, 면적, 그거 정해서 토지 대장에 따 등록 작업을 하죠. 그러면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록하고 최초 소유자를 갖다가 등록해 줍니다. 그럼 최초 소유자를 갖다가 등록해 주면, 자, 우리 이거 배웠죠. 토지 대장을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처음 등록해 주는 행위를 신규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가 귀에 들렸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이게 떠오르면 돼. 신규 등록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만 떠오르시면 되는데, 들어본 것 같다? 네,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최초로 땅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그 최초로 만들어주는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누가 정하고 지적, 소관청이. 최초 소유자 누가 정하고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 직접 조사해서 앞에 이제 입문서 교재도 앞에 보시면 거기 별표 3개, 4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 최초 소유자가 갑이라고 노량진 동작구청장이 최초 소유자 갑으로 이렇게 정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에 의해서 결정 아니면 토지 대장에 신규 등록하는 권한자인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 직접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2월 여기서부터 이걸 못 나가면 이 다음 얘기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야겠네. 예, 끊을게요.